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비움 갤러리는 프린트월 비움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린트월 비움은 사진, 영상, 프린트로 전시하는 기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시 중인 20명의 작가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초대 개인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대가 작가 선정은 전시가 끝난 뒤에 선정이 될 것이고요. 프린트월 비움은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내년도 2월에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관심 있는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겠고요. 20명 과 40작품 이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시했던 작가님들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 갖고 참여 희망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매번 시작할 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든가 그런 전시의 기획이나 이런 것을 좀 스스로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은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전시 기획이 바뀌어 버리고 전시가 바뀌어 버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해둠으로써 좀그 다짐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또그 어떤 기획의 변화나 전시 변화가 있을 때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매번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가 계속 됨으로써 앞으로의 전시 또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좋다는 비료를 그냥 마구 준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는데도 그 연령대에 맞는 비료가 있고, 계절에 맞는 비료가 있습니다. 과일 나무한테도 과일이 맺히는데 필요한 그 과정에 맞는, 시기에 맞는 비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 나이에 맞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와 동요가 필요한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하는 일에 맞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 나무한테 과한 비료를 줘서 상처가 되듯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너무 큰 일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또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오히려 상처가 되고 좀 위험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작가라면 작가 시작하는 작가라든가 뭐 사업하시는 분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또는 여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여행지를 가려고 한다든가 그런 시기와 상황,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맞춰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또 어떤 누구의 경험을 이렇더라고 들었던 얘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듯 앞서 얘기하듯이 독이 되거나 아니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어떻게 보면 책에 쓰여진 과거이자 기록이고 지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맞는 지혜이자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지식은 어떤 재료가 된다든가 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현재 미래에 적용한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의 생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상황에 맞게 제 이야기에 맞게 재해석하는 이야기라고 보시고요. 지식적으로 봤을 때 아닌데 뭐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과 그리고 지식에 따른 것이고 제 상황과 제 현재 상황에 맞는 저의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갤러리 관련 업무 미팅과 또 앞으로 있을 전시 작가 미팅이 있는데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전시나 기존에 있는 기획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뭔가 나에게 맞는 그리고 비움 갤러리에 맞는 상황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전시 기획과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은 일단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있는 동화 같은 그림전 가을 동화 전시의 오프닝은 8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비움 갤러리 문화가 있는 날로 진행이 됩니다. 윤슬 싱어님의 공연과 전시 작가님들의 아티스트 토크 그리고 와인 다가 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실 때 간단한 음료, 뭐 와인이나 다과 예, 챙겨가지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